크바 선수였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군요. 우리 대한민국의 손현재 선수 곰봉 연기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늘 네, 언제 봐도 깜찍해요. 예쁜 모습이죠. 지난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보다 또 훨씬 더 발전된 기량인 거거든요. 네, 좀 더 안정돼 보이죠? 네네. 선수들은 시합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큰 연습, 훈련 효과가 있거든요. 앞서 보셨던 선수랑 또 회전수로 확연하게 비교가 되시죠. 약간의 실수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잘했습니다. 네, 이제는 뭐 경기 운영하는 게 굉장히 침착해지고 많이 완숙해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가 항상 곰봉 때 약간 불안하면서 보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편안히 보고 있습니다. 자, 곰봉 점수 나왔군요. 17.800을 받습니다. 자, 조금 네, 실수가 있었기 아까 약간의 때문에. 실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도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손현재 선수 지금 세 점수를 합계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결승 진출에는 뭐 네, 1위 진출은 문제가 보이거든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팀 경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팀 경기 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합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개인종합 예선 현재 순위입니다. 1위에 손현재 선수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있습니다. 54.233으로 1위고요. 2위에는 덩선희의 선수가 또 따르고 있네요. 역시 저희가 주목해야 봐야 한다 했던 선수의 이름이 네, 올라와 그렇죠. 있네요. 자, 3위에는 라흐마토바, 4위 고르부노바 선수 쭉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7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 김윤희 선수의 이름도 보이네요. 네, 지금 세 종목 상위 세 종목 합계이기 때문에 나머지